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엄청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이번에 제가 K리그에 포스트 손흥민이라고 불리는 축구 선수를 한 분 뵙고 왔는데요. 84년 12월 16일 조말호 선수. 특이하네. 84년생인데 39인데 유망주라고? 이미 유망주가 끝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축구를 몇 살까지 하지? 아, 어쨌든 지금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이분은 운동하는 거를 정말 잘 하셨는데 이 운동하는 것도 성격이 완전 불같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조율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어릴 때 살아온 것도 되게 불우하게 자랐네. 부모님께 잘 없었어. 이분은 결혼해서 아기가 있어요? 이분? 네. 일단은 지금 작년부터 운기가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지금 간제도 들어있을 거고 구설 10위도 들어있을 거고 유명하신가 봐. 난 이분 처음 듣는데? 축구로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분은 이름나고 명날 뿐이야. 운동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분 성격이 완전 욱하는 것도 너무 심해. 화를 딱 못 참는 그 시기가 오면 이 사람 사고 친 사람이야. 그 정도로 욱하는 게 굉장히 심해. 욱한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 욱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강단 있게 조금 이렇게 버텨온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쭉 이렇게 이어온 것도 있어. 조상이 한국 사람 맞죠? 왜 외국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 생각일 수도. 아. 피지컬이 남달라요. 네. 아. 요즘 한창 K리그에서 이제 K리그에서 이제 한창 이제 이름 날리고 명 날리고 있거든요. 어,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혹시 그러면 이 두마루 씨가 지금 이게 행보로 이어간다면 월드 클래스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월드 클래스 이미 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미 이분은 굉장히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내가 이분 이름을 처음 들어봐.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이미 유명한 사람인데 39에 또 아닌데 20대 벌써 10대 후반 20대 때 벌써 이름나고 명나고 다 했어. 이 사람은 축구를 하려고 딱 마음먹고 이쪽 길로 딱 접어들면서 얘는 진짜로 축구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분은. 그리고 별도 많이 보이고 벌써 이름 나고 명 났어. 이분은 근데 이제 작년 수전부터는 이제 삼재가 이제 미리 들었고 삼재가 지금 악삼재야. 그래서 관제 구설 당연히 따라 있을 거야. 지금 많이 힘들 거야. 지금 녹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 구설 10위 관제 같이 따라. 도 어린아이랑 관련이 돼서 더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리그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이슈가 큰 것도 같은데 이게 언제쯤 끝날까요? 안 끝나. 3년 가야 돼. 3년? 25년?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애기 폭행이면. 그리고 결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결혼도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맞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로맨티스트로 보이거든. 사실은 이분이? 사람이시고요. 포르투갈? 선수입니다. 호날두라고? 네. 나 호날두 아는데. 호날두를 거꾸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아. 네. 그러면은 네. 두 날 호가 되는데 두 마루. 아 진짜. 마루시로. 아 어. 아 나 어떡하지? 아 진짜 머리 많이 썼다 진짜 고생했다 PD님들. 아 그래 두 씨도 너무 특이한데 자꾸 조상이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신기한 게 진짜 그 두 씨는 있는 두 씨예요. 아 진짜? 아 나 처음 봤어. 아 그래 지금 아 일단은 수가 많이 매우 안 좋아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6월 7월부터 작년 21년 6월 7월부터 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하락하고 있고 올해 이제 삼재가 악삼재야. 이분은 악삼재라서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믿지를 못해 사람을.
결혼 안 하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3명은 다 대리모고 한 명만 이 언인을 통해서 난 거죠? 그럼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갈까? 이 사람은 결혼 안 해.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 믿지를 못해. 여자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를 못해. 이 양반이 애기 욕심이 많아서 그 애기가 소중해서 그렇게 욕심을 낸 게 아니야. 내가 불우하게 자랐어도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가족 그 영향에 있어서 온 트라우마 같은 거.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 지금.